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이 성전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강단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었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기 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간증 집회를 하면서 내가 혹시 다시 어디서 만나 뵐 때 내가 제대로 인사를 못할까봐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 아내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어떤 여자 대학생님이 찾아와서 정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니까 인사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 장로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고 저는 저희들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이 넥타이를 꼭 하고 가라고 바로 이 넥타이가 그 여대생이 주신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정말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정말 따뜻한 정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러 번 만나 뵙고 기도도 받고 또 그 전에 한 번은 이 자리에서 순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 준비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복된 자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곳에서는 기적과 이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중보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다른 것,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중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제 어머님께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는 6.25 동란이 일어나서 서울에서 피난가서 부산에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지 모르지만은 그땐 중학교 들어가는데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시험을 봤어요. 제 어머님께서는 그 피난, 그 어려운 시절 때문에 피난 가시면서 병을 얻으셔서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절 보고 어렸을 때, 근모야, 너 잘하면은 시인이더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보고 시인이 되라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고 건강한 아들이 있으면 너 대통령 되라 그랬는데 주의 어머니는 시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인도를 봐라. 인도는 네루가 독립해서 참 국가원수인 수상이 됐지만은 네루 뒤에는 간디라는 국민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간디는 타골이라는 시인에게서 인도의 정신을 받았으니까 시인이더라 그러셨어요. 제 어머님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시험 보기 전날에 지 아버님이 절 보고 그러세요. 너 내일 시험 보러 못 갈 것 같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을 넘기실 것 같지 않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울다가 깨어났는데 돌아가신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어머님이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연필을 깎고 계세요. 그리고 절 보고 근모야 이 연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네가 전국에서 1등을 할 거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어머님들이 계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아부으시는 여러 어머님들은 아마 지 어머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어머님이 깎아주신 그 연필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평양 시험을 보고 뛰어 돌아왔는데 제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한 2주일 후에 제 아버님이 신문을 갖고 들어오셨더니 그렇게 우세요. 그러면서 제 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걸 봤을 텐데 그 신문에는 피난아동 정아무개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그런 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경기중학교에 뭐 전국에서 1등이니까 경기중학교도 1등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입대 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대학
들어가는 자격시험, 검정시험을 보라고 그러셔서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4개월 만에 검정시험을 또 1등으로 붙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다음에 대학 입학시험을 봐가지고 그러고서 입학을 한 겁니다. 그때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제 아버님은 제가 법과대학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면 제 아버님은 제가 나중에 정치가 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 이 성전에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큰 사역을 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 강단에 부족한 종을 불러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부족한 종은 감추시었고 오직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드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기쁘기 짝이었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간증집회를 하면서 내가 혹시 다시 어디서 만나 뵐 때 내가 제대로 인사를 못할까봐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제 아내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기다리는 그 자리에 어떤 여자 대학생님이 찾아와서 정장로님 아니세요? 그러면서 이번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시니까 인사드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아 장로님께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주시고 저는 저희들은 이제 집으로 왔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려고 하니까 제 아내가 이 넥타이를 꼭 하고 가라고 바로 이 넥타이가 그 여대생이 주신 거예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마 여기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정말로 그러한 사랑 그러한 정말 따뜻한 정이 우리 사회에는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따뜻한 마음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조영기 목사님 여러 번 만나 뵙고 기도도 받고 또 그 전에 한 번은 이 자리에서 순일도 있었습니다. 국가조창기도회 준비위원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너무나 너무나 복된 자리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정말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이곳에서는 기적과 이사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중보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장 다른 것,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아니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진보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깊은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 반드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리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기 때문에 먼저 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겠어요. 저는 정말로 행복한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지났습니다. 제 아버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제 어머님께서도 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는 6.25 동란이 일어나서 서울에서 피난가서 부산에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억나시지 모르지만은 그땐 중학교 들어가는데 시험을 봐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시험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다 같이 시험을 봤어요. 제 어머님께서는 그 피난, 그 어려운 시절 때문에 피난 가시면서 병을 얻으셔서 굉장히 위독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어머님께서는 절 보고 어렸을 때, 근모야, 너 잘하면은 시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 보고 시인이 되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그 당시에는 공부 잘하고 건강한 아들이 있으면 너 대통령 되라 그랬는데, 주희 어머니는 시인이 되라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 인도를 봐라. 인도는 네루가 독립해서 참 국가원수인 수상이 됐지만은, 네루 뒤에는 간디라는 국민의 지도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간디는 타골이라는 시인에게서 인도의 정신을 받았으니까 시인이더라 그러셨어요. 제 어머님이 굉장히 편찮으셔서 시험 보기 전날에 지 아버님이 절 보고 그러세요. 너 내일 시험 보러 못 갈 것 같다. 어머니가 오늘 저녁을 넘기실 것 같지 않다. 저는 하염없이 울었다고요. 다음날 아침에 울다가 깨어났는데, 돌아가신다고 아버님이 말씀하신 어머님이 깨끗하게 옷을 입으시고 앉으셔서 연필을 깎고 계세요. 그리고 절 보고, 근모야, 이 연필 가지고 시험을 보면 네가 전국에서 1등을 할 거다.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어머님들이 계세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온 정성을 쏟아부으시는 여러 어머님들은 아마 지 어머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어머님이 깎아주신 그 연필을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대왕시험을 보고 뛰어 돌아왔는데, 제 어머님은 의식을 잃고 계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한 2주일 후에 제 아버님이 신문을 갖고 들어오셨더니 그렇게 우세요. 그러면서
지어머니 사진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조금만 더 살았으면 이걸 봤을 텐데. 그 신문에는 피난아동 정아무개가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그런 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기중학교에 들어갔어요. 경기중학교에, 뭐 전국에서 1등이니까 경기중학교도 1등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입대 또 가장 좋은 성적으로 입학을 했더니 선생님들께서 대학 들어가는 자격시험, 검정시험을 보라고 그러셔서 그걸 봤다고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4개월 만에 검정시험을 또 1등으로 붙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갔고 다음에 대학 입학시험을 봐가지고 그러고서 입학을 한 겁니다. 그때 대학을 간다고 할 때 제 아버님은 제가 법과대학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님은 제가 나중에 정치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물리학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즘 많은 학생들이 법과나 정치과 하는데 제가 아버님께 의논을 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려면은 우리가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 발전을 하려도 과학기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을 하려도 과학기술을 모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뭘 하든지 먼저 과학기술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물리학과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시더니 그렇다. 이제 앞으로 오는 세계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과학기술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가 진정으로 선진국이 될 수 있고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좋다. 물리과로 가라. 그래서 제가 물리과를 간 겁니다. 여러분, 아들, 따님 다 갖고 계신데 요즘 사람들이 그 과학기술 공부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고 잘 안 가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미국하고 경쟁을 하고 일본을 이겨내고 중국을 하려면은 뭐 갖고 하시겠습니까? 두뇌 갖고 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지식,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 자식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나라보다도 월등하게 잘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법률가도 필요하고 훌륭한 경영자도 필요하고 훌륭한 문학가도 필요하고 합니다만은 과학기술이 현대 문명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아들, 딸들 보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앞으로 의사가 되려도 기초가 단단해야 돼요. 기초를, 과학기술은 모르면은 그 다음에 전혀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는 물리과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물리과 출신이 행정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죄송합니다. 그때도 1등을 했어요. 저 혼자 물리, 다른 사람은 다 법과 나오고 정치과 나왔는데 저 혼자 붙었는데 이공계통원 했어요. 들어가서 공부 참 잘했어요. 왜냐? 과학기술을 먼저 알면은 이런 다른 학문, 법이든지
또는 정치학이든지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쉽더라고요. 통계도 쉽더라고요. 회계도 쉽더라고요. 거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행정대학원에 1등으로 들어갔다니까 당시에 신문이 3면에다가 크게 냈어요. 기술자를 천대하는데 항의를 해가지고 물리학 공부한 사람이 행정대학원에 1등으로 들어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은 우리는 과학기술자를 우대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났는데 당시에 대통령께서 누구시냐면 이승만 박사였어요. 그걸 보시고서는 아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 왜 행정을 하느냐 미국 가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게 되고 절 보고 물리학을 다시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리학 박사가 된 거라고요. 그래서 물리학 박사를 받고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살에 교수가 됐어요. 교수가 돼가지고 꼬마 교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은 근데 전 사실 박사가 될 때 빨리빨리 해서 그러니 장가도 가가지고 그래서 교수로 내려가는데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프린스턴 대학교라는 데 가서 핵융합 연구를 하고 그리고 MIT 공과대학에서 연구 교수를 하고 그리고 뉴욕 공과대학에 교수가 돼서 아주 열심히 새로운 분야 플라스마라는 연구 분야에 세계적인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미국으로 초청해 간 대학교의 총장님이 국제협력처라는 AID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에다가 돈을 도와주는 그곳에 처장이 되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한국을 위해서 뭐를 해줬으면 좋겠느냐 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저는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요 제 후배들은 한국에서 세계적인 대학원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박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분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600만 불을 주시기로 하고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 보고 미국이 전적으로 후원해 줄 테니 그러한 프로젝트를 하라고. 그래서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압니까? 카이스트예요. 카이스트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다고요. 그래서 제가 32살에 카이스트의 부원장이 됐어요.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은 지가 원장을 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너무 어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원장이 돼가지고 교수를 모으고 학생을 모으고 해서 여러분 그 카이스트가요 지금 동양에서 제일 가는 대학이 됐다고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카이스트 출신들이 우리 산업계의 기술자로서 리드를 하고 있고 정말 객관적인 평가에서 동양에서 제일 좋은 종합공과대학이 됐다고요. 저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계획이 있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과학원에서 과학원이라고 과학기술원 최근에는 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에게는 더 귀한 것을 주셔야겠다. 그래서 저에게 뭐를 주셨느냐 병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중에는 편치 않으신 분 계시죠? 여러분 그것은 축복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계시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작이라고요.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간염이 걸려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에 1년 동안 간다고 미국을 갔어요. 다시 대학교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십자가에 꿇게 만드시는 그러한 또 일을 하셨어요. 지 아들에게 병을 주셨어요. 10살 난 지 아들이 만성 신장병이라는 걸 지가 알았다. 고칠 수 없다고 의사가 그래요. 저는 과학자로서 왜 고칠 수 없느냐 그러면서 지 아들을 데리고 세계 제일 가는 병원을 다녔다고요. 그런데 지 아들의 병은 의사의 말대로 더 깊어 갔어요. 결국 지 아이들은 의사의 말대로 콩팥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됐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22년 전 1980년에 저는 지 아들을 살리고자 지 왼쪽 콩팥을 띄어서 이식을 해줬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제 아들을 살리겠다는 것 때문에 제 동네에 친구들과 함께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제 아들의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제 아들은 제 콩팥이 필요해서 저는 제 몸의 일부를 제 아들에게 나누어주고서 그 아들이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오랫동안 아팠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픈 사람은요 육체의 건강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해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랑을 나눠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가도 애들이 놓아주질 않아요. 신장을 받은 제 아들은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얼굴을 동그랗게 달덩이처럼 만든다고 해서 영어로 moon face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엔 다 할 것 같은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비관을 해요. 세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러면서 절 보고 아빠 왜 나를 살렸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주위에 어려운 분이 계실 때 그냥 돈 얼마 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정을 알고서 같이 붙들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어떻게 하면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을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기도를 해요. 제 교회 권사님들도 열심히 기도를 해주신다. 그런데 제 집에 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한참 기도를 하시다가 아, 이 집의 문제가 뭔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집의 문제는 제 아들이 아픈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집의 문제는 정집사가 아직도 깨지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제가 집사였어요. 지가 깨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집사가 은혜를 받아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이 집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하자 이거예요. 기도를 해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권사님 한 분이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 예수의 제자들 말이죠. 그 베드로든지
그 필립스든지 존이든지 요한이든지 야곱이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오병이어로 몇천 명을 먹이신 거 다 눈으로 봤으면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뭐라고 그랬냐요? 어떻게 살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님 제자라는 걸 부인했어요. 그렇죠? 아 자기 눈으로 그런 기적을 봤으면서도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는데도 그거를 보면서도 이 제자들은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드렸다고요. 그런데 언제 변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오니까 변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순교를 하고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하고 그래서 기적을 낳게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에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절 보고 성령을 받아라 이거예요. 불같은 성령을 받아라. 저는요 그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우리 권사님들 찬송으로만 박수를 치고 하고 우리 교회는 그때 장로교회라 점잖은 교회예요. 박수 치면 안 돼요. 그리고 방언을 막 하시는데 집안이 떠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대학 교수가 그렇게 믿어도 필요가 있을까? 좀 점잖하게 믿으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절 보고 기도를 하라고 권사님들이 그러게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는데 너무나 멋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환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저는 권사님들이 절 보고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는데 저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저와 같이 그러면은 조용하고 점잖게 예수를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성경을 탁 닫으시더니요. 틀렸다 이거예요. 정집사는. 아직도 교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을 못 받습니까? 교만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의 세상적인 체면과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계획에 꽉 차 있으니까 성령이 들어가실 데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보세요. 점잖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예수 믿기가 어려워요.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게 다 막아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져서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쫓아가서 저에게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도 받았어요. 워싱턴에서 얘기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은혜를 받는데 저한테는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답답하신 분 계시죠? 정말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정말 예수의 제자 같은데 소식이 없는 분 계시죠? 여기는 안 계실 거예요. 여기는 정말로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성령을 체험하시는 분들 이것은 축복받은 자리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한데 제 교회에서 예배를 부흥회를 보겠다고 그래요. 마음에 결심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꼭 내가 거듭난 믿음을 갖게 되리라. 그래가지고 제가 부흥회
그렇게 바쁜데 미국 대통령에게 에너지 정책을 자문하는 일을 하고 있을 텐데 바쁘기 짝이 없는데 부흥회를 빠지지 않고 나간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철야 예배하는 거 다 듣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목요일 아침 저녁 금요일 아침 저녁 토요일 아침 저녁 주일날 아침 부흥사 강사님이 떠나가시는데 우리 교회인들이 너무나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저한테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가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날 부흥사 강사님은 떠나시고 대예배가 시작이 돼요. 에베소 2장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하세요.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우리는 불순종의 공중의 새를 쫓아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와요. 그런데 점잖은 저니까 열심히 참았다고요. 대예배가 끝나고 저녁예배가 됐어요. 저녁예배를 드리는데 낮에는 참을 수 있었는데 저녁에는 펑펑 눈물이 나와요. 정신없이 눈물이 나와요. 제 아내가 자꾸 왜 조용히 하라고 예배 보는데 그런데 걷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에게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감사해 본 일이 있느냐. 저는 제 아들에게 감사해 본 일은 없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지가 신장을 주고 지가 사랑을 해준 아들이지 어떻게 거꾸로 지가 감사를 했냐. 그런데 깨달음이 와요. 지 아들의 그 작은 십자가 때문에 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은혜를 주는 그 아들 아무리 아프고 말썽을 피고 그렇지만은 저로 하여금 꿇어 엎드려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게 한 그 아들은 육신의 고통이 엄청났었다고요. 여러분 저는 울면서 그 작은 십자가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환해져요. 여러분 은혜 받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은혜와 성령 충만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정말로 감사하고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마음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예배가 끝났어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보고 정집사님 무슨 일이 났습니까? 왜 우시냐고 사람들이 다 물어봤어요. 제 집에 하도 문제가 있으니까 무슨 일이 났느냐. 저는 뭐라고 대답한지 아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역경에 계신 분들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할 때 너무나 기뻐서 우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은혜를 받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을 주시더라고요.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를 보고 한국을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온 겁니다. 82년에 귀국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에서 다섯 번째예요. 지금 우리 이 전기의 40%가 원자력에 의해서 발전되고 있어요. 우리가 설계한
원자력 발전소가 세계에서 1등을 했다고요. 그거 아세요? 사람들 머릿속에는 원자탄을 생각하면 같은 망치라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망치지만은 사랑을 가지고 집 없는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것도 망치라고요. 그러니까 지식도 잘 쓰면은 많은 좋은 일을 하지만 나쁘게 쓰면 형편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자녀분들을 가르치실 때 공부해라 공부해라 점수만 받으라 그러시지 마세요.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먼저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에 나오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세상적인 지식이 선옥에 쓰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때 제가 귀국해가지고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사장이 돼서 우리 힘으로 세계 제일 가는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자고 그래서 열심히 직원들하고 일했어요. 그 회사가 지금 세계 제일 가는 기술회사예요. 그걸 코팩이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라고 그러고 북한에 짓고 있는 원자력발전소도 그 회사에서 그때 저와 같이 일한 사람들이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했죠. 그게 10년 후에 완성이 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가서 짓고 있는 그 원자력발전소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제 아픈 아들이 이제 낳았는데 아빠가 한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찾아왔어요. 근데 그 녀석이 그 지능계수가 굉장히 높았어요. 150인데 수제가 됐네. 근데 와가지고 하루 저녁은 제가 저녁을 초청을 했는데 항공회사 지점장하고 같이 저녁을 하고 있는데 항공회사 지점장이 제 아들이 머리가 팽팽 돌거든요. 아주 영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너 우리 회사 직원이 되면 어땠냐고 해가지고 팬엠 지금은 유나이티드 항공사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가서 대학을 졸업 공부를 해야지 대학생이 왜 취직을 하냐고 했더니 제 아들이 아빠 저는 정말로 비행기가 좋다 이거예요. 하루는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아이 조그만 친구가 19살 먹은 애가 머리가 숭숭한 팬엠 조종사들하고 막 열대고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지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조종사들이 굉장히 걔를 신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요 들어오는 지식이 팍팍 들어와요. 여러분 자식을 기를 때요 그 자식들이 뭐에 재능이 있느냐를 찾아주는 게 부모님이 허실래요. 맨날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시지 마세요.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준 재능이 뭔가 그거를 알으셔야 돼요. 점수 벌레 만들지 마세요. 제 아들이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회사에 있는 여직원하고 연애를 해가지고 스무 살 때 장가를 갔어요. 그래서 스무 살에 장가를 가니까 아, 이 친구가 꼬마 신랑이 어떻게 사나. 그래가지고 지가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아빠 컴퓨터가 중요하니까 전 미국 가서 컴퓨터 회사에서 일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더니 취직이 돼가지고 미국 가서 컴퓨터 회사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궁금하기가 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한국전력주식회사 사장직이 이제 종료가 된, 임기가 만료가 된데 거기서 정부에서는 다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열심히 했다고.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하기가 짝이 없어요.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국 와가지고 열심히 이러고 간증 집회도 오고 이제 많은 사람에게 전도해서 우리 처가도 다 믿고 우리 형님도 믿고 누님도 믿고 친구도 다 믿으니까 저 이제 미국 가서 전도하고 미국 교수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지 마음대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 힘을 하려는 걸 하지 않고 미국의 교수로 다시 가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계획을 하고 하나님 힘만 빌려달라고 그러면 그 염치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신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을 받는 삶을 보고 싶으신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는 하나님 힘만 빌려는 사람들은 염치없는 사람이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왔어요. 그때 소련의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가지고요. 세계 원자력 전문가 12명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데 저가 뽑혀서 본부가 있는 비엔나에 왔다 갔다 했대요. 하루는 비행장에 내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장로님, 그땐 제가 장로가 이미 됐어요. 장로님,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 하비 지 아들이 생명을 잃게 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 간절히 기도드려야겠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뇌에 핏줄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완전히 마비가 되고 의식을 잃고 그냥 호흡시키는 거 의사가 그래요. 생명이 위독합니다. 생명이 위독한데 지금 한 번만 더 피가 터지면 그건 끝입니다. 얼마나 제가 놀라고 얼마나 했어요. 제 아내를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제 며느리는 정신이 없어요. 그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의 기도는 제 아들의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에 앞서서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절 보고 한국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그만두고 왔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다 집어치고 다시 한국 가서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 아들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죽음에 의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15년을 연장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제 아들에게도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고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게도 제 아들이 낳기 시작했어요. 한 달 뒤에 퇴원을 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온 교인들이 할렐루야 하는 속에서 목발을 짓고 예배를 같이 드렸다고요. 여러분 저는 그 다음에 귀국했어요. 귀국하기 전에 저의 기도 친구들하고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한국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제 가는데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 그 친한 미국 사람들이에요.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서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예요.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여러분 민족의 화합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합을 하려면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줘서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민족 화합의 첫 번째라고요. 또 두 번째, 민족의 화합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것은 우리 이웃과 우리가 화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남북으로 갈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동서로 갈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하고 가진 자들이 막 서로 미워하게 돼요. 우리 사회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우리가 이게 화합된 사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넘는데 왜 우리나라는 아직도 변하지가 않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왜 우리나라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안 되냐 이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웃과 화합하는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민족 화합을 위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 정말 교회 열심히 나와요. 우리 정말 성경 말씀을 들어요. 우리 입으로 주님을 증거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중복음 있죠? 사람들이 그래요. 사중복음 외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중복음. 그 하나가 바로 여러분들이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루하루 우리의 형상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이 화합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 민족 화합의 기도운동, 그걸 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15년 동안 민족 화합의 기도, 하루에 1분씩 민족 화합을 해서 하나님과 화합하고 이웃과 화합하고 내 믿음과 내가 화합하는 그 운동을 하자. 여러분, 그 민족 화합의 기도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하루에 1분씩 민족 화합을 위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복을 받은 백성이 되는 거라고요. 아까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일컬음을 받는다. 여러분이 혹시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천국에 가서 상을 받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뭐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느니 등경우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이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고 빛과 소금을 받으세요. 저는 그 민족화합의 기도운동 매년 3월 1일이면은 예배를 갔습니다. 요즘 국민일보사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 3일절에는 15번째 민족화합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러면서 저는
저는 와서 물론 제가 교수도 오고 하지만은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에게 큰 축복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에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열심을 다하려고 노력해왔어요.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정부에서 저를 과학재단 이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정부에서 저를 국제원자력기구의 대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의장으로 선출을 했어요. 그때는 소련이 건재한 때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온 과학자가 전 세계에 평화적인 원자력 이용을 해서 너무나 많이 도와주는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동독 사람, 서구 사람 전부가 추대를 해가지고 제가 만장일치로 의장이 된 겁니다. 그게 89년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국제기구에 제일 먼저 의장이 된 게 저라고요. 과학자라고요. 외교관이 될 줄 알았더니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1990년에 대통령이 전화를 걸으셨어요. 과학기술처 장관을 하라고. 여러분, 저는 장관 된다는 생각은 꿈에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두 번에 걸쳐서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미국에 가면요, 학자, 유명한 학자들, 업적을 많이 낸 학자들을 할리먼이라는 데로 뽑아줘요. 근데 98년에는 저를 미국 할리먼으로 뽑았어요. 저는 뭐 상 받는 거 이런 거 뭐가 뭐 그렇게 그냥 감사하다고만 생각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미국 할리먼 원장이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기가 링컨 대통령이 만든 미국 할리먼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저 위에도 한 다섯 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미국 시민이에요. 한국 시민은 저 혼자였다고요. 처음으로 한국 시민이 미국 할리먼 회원이 된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구나.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고등기술 연구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시더니 저한테 잠깐 청와대에 와서 점심을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청와대 점심을 먹으러 갔더니 뜨거운 칼국수예요. 칼국수 여러분 쇠젓가락으로 칼국수 먹어보셨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근데 대통령께서 다 드시고 나서는 저 열심히 먹으려고 애쓰는 절 보고 정 박사가 다시 과학기술부 장관을 그땐 과학기술처에 장관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장관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창밖만 보더니 그냥 발표해버리셨어요. 다시 두 번째 장관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우선순위가 확실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일이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사랑의 짓짓기 그 운동 여러분 보셨죠? TV로. 제가 정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정말 말씀을 꼭 드려야겠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지들이 모금한 게 100억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166채의 집을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중에서 제일 많이 도와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압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조영기 목사님께서 2억 8천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집을 지었어요. 잠깐만 그 비디오 보시면 어떨까요? 비디오 될 수 있습니까? 주는 거, 봉사하는 사회로 바꾸자 이거예요.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집이 없는 무주택 사민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빈곤은 아이들에게 이어져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국제 헤드카드는 주택의 신축 보수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NGO로 2002년 1월 현재 전 세계 83개국에 11만 4천여 채의 집을 지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삶의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헤드카드 운동은 이러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것이다.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연합회는 1995년 헤비타트 한국지부가 발족한 이래 의정부 지회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파주, 태백, 진주, 서울, 대구, 경산, 천안, 아산, 수원, 우산, 군산 등 9개 지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국 헤비타트는 2002년 현재 국내 250세대, 필리핀의 153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계획을 올리고 있다. 이번에 이렇게 헤비탯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만큼 정이 많고 이웃을 도와주겠다는 뜻이 있다는 걸 아주 증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집 짓는 데 뿐만 아니라 뭐 장애인들도 없고 아픈 사람들도 없고 이 많은 분야에 우리가 서로 도와서 이제는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생각을 떠나가지고 이제 서로 도우면서 서로 정말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러면서 사는 사회를 우리 좀 우리 사회 대변혁을 일으켜야겠어요. 헤비타트 운동의 한가운데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입니다.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중심이 돼 진행되고 있는 국제 자원봉사 활동 지미 카터 특별 건축 사업.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 한국의 헤비타트는 JCWP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활동이 보다 본격화되었다. 서울에 위치한 한국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 이곳은 전국 9곳에 위치한 지회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중심이 되고 있다. 파주시 금천동에 위치한 파주지회. 12세대의 주택을 건설한 파주지회는 작년에 설립된 신생지역으로 헤비타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곳이다. 어느 지역보다 자원봉사자들의 참여가 활발한 태백에는 집에 대한 필요가 절실한 이 지역 사람들의 바람이 담겨 있다. 대구 경산 지역은 마을 인근에 주택을 조성함으로써 인근의 학교와 관공서 등 생활 편의 시설을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0세대가 지어진 진주, 아담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집들이 주변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며 살다. 지난해 3월에 지회가 설립된 전북 군산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열정이 끊이지 않고 있다. 빗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망치질은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 2001년 JCWP 행사 중 가장 많은 주택을 건설하게 된 아산에는 모두 22개도 88채의 집이 지어졌다. Now, lower, yeah. 참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드디어 JCWP 2001의 막이 올랐다. We have these events in order to call attention to our cause
And our cause is getting every family on earth in a good, decent place to live. 준비 건축이 한창일 때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대학생이 뜻을 모았다. 한국 헤비타트 운동의 후원금을 모으기 위해 임진각과 일본 히로시마를 각각 출발해 아산에 도착한 사이클링 팀. 장렬하는 태양 아래 젊은이들이 벌이는 자신과의 사투는 숨막히는 고통을 가져왔다. 그러나 이 고통을 이기고 무릎을 세워 다시 일어선 그들에겐 서로에 대한 믿음과 함께 해낸다는 공동체 의식이 다가서고 있었다. 사이클링은 사랑의 집을 짓기 위한 후원금을 모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이들이 순회하는 지역의 참여율을 높이고 있다. 끊임없는 도전과 개척정신을 보여준 1위 200여 명의 한일 청년들이 기쁨과 환희의 함성 속에 검게 그을린 얼굴을 부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해냈다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국가와 인종, 직업, 성, 연령, 교파를 초월한 화합과 사랑의 신전. 이것이야말로 세계를 하나로 평등하게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다. 행동하는 사람, 그 실천을 위해 세계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 생명부지인 이들이 자신의 수고를 바칠 수 있고 서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지금 또 굉장히 좋고요. 너무 행복하고요. It's really nice. We're having a lot of fun. 일과를 끝내고 내려가면 진짜 가슴이 뛰어요. 저희 자원봉사로 온 건데요. 오히려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실천하는 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뭐 덥다고 해도 더운 걸 모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걸 볼 때 오히려 젊은 사람, 특히 저희로서도 좀 머리가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을 짓는 땀의 감동, 힘찬 망치소리, 희망 간사, 모두가 하비타트를 소개하는 언론의 메시지였다. 800여 명의 외국인을 포함해 1,300여 명의 자원봉사가 참여한 이번 행사는 규모에서 내용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50만 개의 못, 10만 통의 페인트, 물병 20만 개, 망치와 목재 등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모든 물품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뜻 있는 기업이 자신이 가진 것을 함께 나누며 집을 지었다. 설계부터 시공, 감리까지 이어지는 전문화된 시스템 또한 후원과 자원봉사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 헤비타트는 사랑의 집지기를 범국민적인 사랑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 정말 누구를 돕는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정에 한 구자식이라도 들어주시면은 우리 가정이 우리로 인하여 불행한 사람이 없어진다라는 그런 생각과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 5천만 국민들이 모두 개미 후원자가 되면은 우리나라에 집 없는 사람은 한 가정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토록 원하던 자기 집을 갖게 된 입주자들, 마을을 돌며 뛰노는 아이들과 앞마당에 강아지를 키우며 쓸고 닦는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의 미소가 가득하다. 나만을 생각하며 개인적으로 살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바로 한국 헤비타트의 바람이자 사랑의 집을 지어온 원동력이다. 땀을 흘리며 한마음으로 행동하는 사랑을 보여준 사랑의 집짓기 기초공사는 이렇게 무너진 이웃과 가정을 세우는 반석이 되었고 헤비타트의 사랑의 집은 가정이라는 행복의 울타리를 이들에게 안겨주었다. 그게 참 좋아요. 윗집, 아랫집, 뭐 옆집 뭐 다 주민들이 다 아니까 이제 뭐 지나가다 만나는 분들이 다 아는 분들이니까 되게 반갑고 좋고 그냥 생활하기가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은 내가 뭐 행복이라는 그런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막 애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은 가족들이 자립심을 키우고 가꿈으로써 가정을 일으켜 세우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와 인종, 직업, 나이를 초월한 화합과 사랑의 실천 헤비타트. 막힌 담을 헐고 행동하는 사람을 보여준 사람들.
헤비타드에는 섬김의 일들이 있고 땀의 결실이 있으며 웃음과 눈물이 벅찬 반격과 소망이 있다. 서로의 헌신으로 지어진 집은 평화의 마을, 화합의 마을을 이룰 것이다. 또한 그들이 받은 관심과 사랑은 더 큰 물결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이 헤비타드에 사랑과 관심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왜냐하면은 순복음교회가 앞장을 서주시니까 다른 교회들도 다 같이 도와주셨어. 작년에 그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올해에도 저희들이 백채를 지을 겁니다. 여러분 참여하시고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십시오. 작년 이 일을 준비하는 하느라고 한참 애를 쓰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제 아들이 입원을 했다고. 담석 수술을 받는다고. 간단한 수술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섯 번째 수술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장 이식 수술, 뭐 복막 수술. 의사들은 간단한 수술이니까 금방 나으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간호를 했어요. 3주일 동안. 그런데요,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괴로운데 그동안에 15년 동안 제 아들은 남매를 두고 자기 아내하고 아주 재밌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했어요. 많은 아픈 사람들을 가서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제가 그 병상에 있는 아들 보고 너, 네 아들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궁금하지?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딸 스테파니 어떠니?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와이프 얘기 많이 나누니?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러다 제가 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는 줄 아니? 그러면요, 그렇게 아프고 듣는 동안도 하는 애가 딱 하면서 아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데 Daddy, you know Jesus loves me. I love Jesus. 예수님 생각밖에 없더라고요. 예수님 생각밖에 없어요. 여러분 편찮으실 때 예수님 생각밖에 없다. 그래서 잘 보고 또 그래요. 아빠, 그 중요한 헤비테드 일을 하는데 왜 여기서 날 간호해? 한국 가서 헤비테드 일을 빨리 해야지. 그래서 제가 귀국으로 했어요. 바로 1년 전 요맘때 여러분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부시 대통령하고 회담하신 거 아시잖아요. 그때 저도 가서 같이 기도 분들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 모임을 주선을 했었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냥 아파요. 아픈데 지가 들어오니까 아빠가 왔네 그러면서 저랑 물끄러미더니 제 아들이 그래요. 그런데 아빠, 왜 천사님 세 분이 와 계시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그래서 제가 어디? 그랬더니, 아니 아빠, 천사님 안 보여?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를 보고요. 아빠, 내가 만약 지금 천당에 가니까 절대 울지 마라. 기뻐해줘요. 축복해줘. 왜냐하면 아프고 그런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님하고 있는데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지 영혼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천국이라고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정말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있는 거예요. 지 아들은 3월 24일 작년에 이런 파리 때입니다. 하나님께 갔어요. 아마 지금도 이렇게 주님 옆에서 웃으면서 이 세상 살으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한 얘기를 나누고 있을지.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은 달라집니다. 세상적인 슬픔이 문제가 아니, 영혼은 승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냥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세상적으로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오래 살고 세상적으로 돈 많고 세상적으로 귀한 자리 갖고 권능 갖고 그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필요는 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려면 여러분 그게 생명이 필요하고 여러분 그게 돈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것에 노예가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있고 육신 있고 일을 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권력이 있고 여러분에게 귀환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미 카더 대통령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 박사, 내가 몰랐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대통령 시킨 줄 아냐고. 자기는 대통령 됐을 때 훌륭한 대통령이 되려고 되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고 싶어서 대통령이란 타이틀을 주셨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끝나고 나니까 전화 걸면 누구도 다 전화를 받아요. 사랑의 짓짓기를 위해서 돈 헌금을 하니까 대통령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이 헌금을 해가지고 갑자기 많은 집을 질 수가 있게 됐다고요. 카터 대통령이 망치를 들고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걸 보고 미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국에 와서 일주일 동안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같은 기숙사에 있으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우리는 저런 대통령이 없을까? 왜 우리나라, 예수를 믿는 우리나라가 왜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못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카더 대통령이 토요일 저녁에 우리 대통령께서 감사하다고 청와대에서 만찬을 베푸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 불러서. 그랬더니 카터 대통령이 뭐라신지 알아요? 저를 보고 얘기해요. 청 박사, 내가 여기서 토요일 날 떠나서 집에 돌아가면 미국은 시간이 늦으니까 토요일에 도착한다고 해요. 그럼 주일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토요일 저녁에 만찬을 하면은 그 다음날 떠나니까 주일 학교를 잃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찬은 먹은 걸 넣고 하지 말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첫 번째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 제일 먼저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하면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신통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자기 몸이 아프든지 자기가 어려운 일이든지 실망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일할 것 다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시는 데에도 정말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느껴야 전도가 된다고요.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돼요. 교회만 온다는 게 중요하냐? 교회 밖에 가서 세상에 가서 일을 할 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여러분이 되실 때 우리나라가 변한다고요. 온 세상이 변한다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직장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셔서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 그 권능의 이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넘쳐 흘러서 우리나라가 예수 중심의 나라가 되고 우리 민족이 예수 민족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자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올해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선거를 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을 뽑으세요. 여러분, 월드컵을 한다고 그래요. 축구 이구지구가 아니에요. 한국 사람을 볼 때 외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거 메시지가 가도록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 이거예요. 이웃나라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로 가슴속 깊이 기도해주는 우리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육신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온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저희들의 종착지는 천국이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 일도 저희들이 예수 믿는 생활에는 정말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적을 이루고 이사를 이루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